르노 삼성 자동차가 동반 성장을 위한 최고 경영자 CEO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열린 아카데미에는 1, 2차 협력사 CEO와 르노 삼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력사를 위한 수탁기업 협의회와 상생결제 시스템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 관련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다. 르노 삼성은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펀드 운영 20건, 구매 조건부 신기술 개발 사업 7건, 1차 협력사 누적 발행금 1조 4,577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황갑식 르노 삼성 구매본부장은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 모든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르노 삼성은 동반 성장위원회가 발표한